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검은 차. 순간 기우뚱합니다. 차 아래쪽에서는 불꽃이 튑니다. 전기 자전거를 들이받고는 끌고 달린 겁니다. 자전거는 두동강이 나버렸습니다. 자전거를 탄 30대 남성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끝내 숨졌습니다. 인근에서 빨래방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. 새벽 시간 가게를 보러 가다 참변을 당했습니다. CCTV를 추적한 경찰은 집에서 자고 있던 운전자를 찾아냈습니다. 사고 후 도망친 운전자는 1.5km 떨어진 이 오피스텔에 도착했습니다. 이곳에 차를 세우고 그대로 집으로 올라갔습니다. 만취한 20대 대학생은 자고 있었습니다. 경찰이 깨운 뒤에야 일어나 집에 와서 맥주를 마셨다고 주장했습니다. 술병이 하나 나왔어요, 빈 병이. 동거하고 있는 가족한테 혹시 와서 술 마셨냐 그러니까 아니 어제부터 빈 병이었다.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한 겁니다.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도 빼서 가지고 있었습니다. 증거를 없애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. 경찰 추궁 끝에 인근 주점 두 곳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털어놨습니다.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. JTBC 이자연입니다.